사건 의뢰의 공식 장맛 아시죠? 장천과 된장 소개할까 합니다. 된장 같은 느낌의 김복준이가 된장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집에서요 양파, 고추, 감자 이거 넣어가지고 이게 된장에 풀어서 보글보글 끓이니까 이거 정말 맛있어요. 흰쌀밥에다가 그것만 있어도 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장천가 된장이 그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삼무 세 가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방부제, 예, 방부제 사용 안 하고요. 무보존제, 그 다음에 무산화제, 예,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13년간 전통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100% 국산 그 콩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시죠? 가마솥에다가 참나무 이 장작불로 콩을 삶아가지고 강화도의 맑은 공기, 그 다음에 해풍에 한 달 이상 그 말린 메주를 사용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간수를 뺀 그 이 천일염 이거를 사용해서 그 상태로 장을 3년 이상 또 숙성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 뭐, 그 다음에 영양은 뭐, 완전히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또 청국장도 있다는 거 아시죠? 보통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장천가 이 청국장은 냄새가 안 나는 시간과 온도를 찾아서 황토방에서 제조해서 냄새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6354-8851. 청국장뿐만 아니라 표고버섯된장, 간장도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아휴 이제 날이 더워가지고 솔직히 지금 방송하면서도 더우시죠? 아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아 좀 한 일주일 쉬었으면 좋겠어. 예 교수님 또 어떻게 휴가 드려야 돼? 너무 힘들어 보이죠. 아니 한 일주일 우리도 사건을 해 한 일주일 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 한 주 정도. 너무 더워갖고. 아 이건 정말 감당 안 되게 덥고 힘드네. 아유. 힘든다 그러니까 뭐 이 방송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 몸이 일주일 동안 이거 하나 하나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맞아요. 동안 하루도 쉬는 시간 없어요, 솔직히. 그 맞아요. 네, 아니 그냥 좀 아 날이 너무 더우니까 아우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드는데 오늘 저 우리 종 박사님 준비해 온 건 분석인데 이거 보니까 네 40대 남성 상해치사 사건 진술 분석인데 네 남자가 정신병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예. 상해치사는 뭐 그 가해자가 아내인가? 지금 아니 그런 식으로 맞아요. 지금 비슷하게 되는 예. 거고 그거죠? 네 맞아요. 한번 보시죠. 뭐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 같은데. 오늘 또 오래간만에 이제 그 제가 하고 있는 진술 분석 진술 방법으로 네네 그 이렇게 분석한 사건 한번 찾아와봤어요. 이 사건은 좀 발생한 지는 꽤 됐어요. 2006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2006년. 예, 진술 분석이 의뢰된 거는 한참 뒤였어요. 2010년. 한 4년 지난 다음에. 예, 4년 정도 뒤에 인지면담 그리고 진술 분석이 이제 의뢰가 돼갖고 실시가 됐던 사건이었거든요. 검찰이 됐겠네. 네네. 왜 그랬을까? 4년 뒤에 그 뭔가 이상했구나. 네, 수사는 그 뭐 바로 되긴 했는데 경찰 수사 바로 되긴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요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신병이 있었냐? 맞아요. 조현병. 이제 조현병이 있었어요.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그 전신에 막 상체 하체 다 전신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넓은 범위의 좌상. 그것 때문에 속발성 쇼크사. 아, 예, 예. 맞아. 저 맞아가지고 여러 지역에
온몸에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온몸에 멍이 여러 군데 들으면 맞아요. 그 다발성 그 어떤 그 좌상에 의한 그 쇼크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속발성 쇼크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저 북어 마시는 분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 표현한 방식이.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뭐 멍이 여기 조금 들고 저기 조금 들고 이 멍 자체 하나로 볼 때는 사망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없는데. 근데 이게 온몸에 들으면 그렇죠.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법의가 그 법의학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이 멍이 든다는 거는 그 혈액이 터진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네. 피부 내에 있는 혈액이 혈관이 터진 거더라고요. 네네. 이게 온몸에 걸치면 그렇죠.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할 수 있죠. 하나씩 두고 볼 때는 가벼운 상처지만 네. 이게 온몸이면 안에 있는 혈관이 터진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지금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딱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속발성 쇼크사. 네. 광범위한 좌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발성 그렇죠. 쇼크사예요. 전신에 막 다 이렇게 구타나 네. 이렇게 폭행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사망하게 됐다 이런 맞아 건데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거죠. 맞아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이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뭐 자해 행위를 했다고 해요. 자해? 자해가 자기, 온몸에? 네. 온몸을 막 두드리고 때리고 이렇게 심하게 자해를 해가지고 처음에 사망했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죠. 누가? 조현병을 앓으니까. 예, 네, 예. 네. 누가? 그 아내가. 주장을 누가 한 거예요? 아내가. 아내가? 예. 네. 그런데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지금 이 남성 사망한 남성을 그러면 누가 그렇게 두들겨 팼느냐라고 그렇죠. 의심이 들었던 게 바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는 거는 관점이 다르구나. 아내는 남편이 스스로 막 자해한 거다. 네, 맞아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보는 안목은 폭행했다. 아내가 때렸을 개연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본 거네. 네, 맞아요. 야 이거. 구증하기 어렵겠는데. 네. 그래서 이 이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평소에도 남편이 자해행동을 좀 심하게 했다. 하긴 한 것 같아. 네. 근데 특히 그 이 사망하기 한 이틀 전부터는 그 강도가 매우 심해졌다. 자해하는 게? 네. 그래서 너무 그 이틀 전부터 계속 심하게 하다가 전날에는 너무 하다 하다 심해가지고 병원까지 다녀왔다. 진정이 안 돼서. 네, 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더 심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다음날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된 거다. 스스로 자해해서 죽었다 이 소리네. 그리고 막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래서 심하게 자해했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사망하기 이제 그 새벽 전날 새벽 새벽까지도 계속 난동을 피워서 나 혼자 그걸 멈춰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도저히 나 혼자는 안 돼서 감당이 안 돼서 그 사망한 당일날 아침에는 내가 아는 그 친한 동생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고까지 내가 했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그 실제로 그 왔어요. 그 아는 여자 동생이. 그러면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갖고 이게 몇 날 며칠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내가 진정시키려고 때린 건 있다. 때리긴 때렸네. 예. 네,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막 손을 두들겨 패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막 정신없이 난동을 부리니까 빨리 정신 좀 빨리 차리라고 요즘 그거 있잖아요. 죽비. 아, 죽비. 그 왜 스님들이 참선할 때 부르면 탁탁 어깨 치는 네. 그게 죽비예요. 그 별로 아프지 않은데 소리는 세게 소리는 탁 나잖아요. 빡빡 나잖아. 그걸로 그거 하면 정신 차릴까 싶어서. 그 몇 대 때렸대? 그걸로 뭐 몇 대도 안 때렸고 그리고 특히 사망하는 날은 아예 한 대도 때린 적이 없다. 아, 때린 적은 있는데 죽비로.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갖고 도대체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사람을 불렀잖아요. 갖고 아는 여동생 여자 동생 불렀대요. 여자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수면제를 좀 먹이고 진정을 시켜가지고 방에다 뒀대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상했다. 그래서 119에다 신고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이에요. 전반적인 주장. 아니 얘기는? 네.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경찰 과정에서 인지면담 하기 전에 이제 진술한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사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아내의 주장은 남편이 심하게 자해 행동했다. 그렇죠. 자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망한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주장이 진실인가. 를 살펴봐야 될 거 자해했는지 여부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진술 분석을 하면 교수님 이게 조금
그 수사. 수사랑은 관점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때려서 죽인 것 같다라고 하면 수사할 때는 때렸냐 안 때렸냐 이오 때렸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한대 때렸다며 옛날에 죽비로 때렸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술 분석에서는 그럼 당연히 때렸냐 하면 안 때렸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 진술을 할 게 없잖아요. 난 안 때렸다. 그러니까 때리지 않았다라는 이 주장의 신빙성을 살펴보려면 그래 좋아. 너 안 때렸어. 그러면 안 때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당시에. 남편이 자했어. 그래 좋아. 그러면 남편이 자한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그 진술을 확보해서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남편이 심하게 자해를 했다라는 요 주장이 이제 사실이냐를 살펴볼 때 이제 한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췄어요. 일단은 아주 심하게 난동을 부렸다라는 그 이 여자의 뒷받침이 그냥 걷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 그래서 도저히 나 혼자도 안 돼서 동생을 불렀다. 그래서 그 동생을 부른 경위. 정말 그때 그리고 동생이 오기 전 곧 전에 남편이 정말 그 어떤 짓을 했는지 혼자서 감당 안 될 정도로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게 맞는지 요 부분 하나.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자해를 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자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이제 어떤 자해를 했는지 뭘로 했는지. 그렇죠. 그때 몸의 상태는 어땠는지 막 이런 것들. 요 두 개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뭐라고 진술을 했느냐. 이래요. 새벽에는 도저히 내가 이제 감당이 안 됐다. 그래서 연락했다. 연락한 건 언제냐면 꼭두 새벽이에요. 꼭두 아침 6시 반. 6시 반에 지인한테 연락했다 이거지. 예, 그 실제로 통화 내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지인이 불러서 왔잖아요. 맞지. 그러면 그 지인이 온 이후의 상황이 지인을 부른 이유와 맞아야 되겠죠. 당연하지. 그렇죠. 통제해달라고 부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지인이 오고 난 이후에는 남편을 통제하거나 그저 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통제가 안 되는데 뭐 여자 지인이 오면 통제가 되어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 지인을 불렀다는 건 뭐 병원에 데려가거나 좀 도와달라고 뭐 119를 부르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죠. 그리고 지인이 오기 전 남편의 상태 뭐 이런 것들. 자,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아주 심하게 자해 증상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존 진술에서는 남편이 어디를 어떻게 자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이게 좀 의문스러운 게 뭐였냐면 조현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근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한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해요. 조현병 앓는 사람 100명 중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데 물론 자해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자해를 하긴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이 사망할 정도의 심각한 자해를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다고 해요. 조현병 환자가? 네, 자해를 하긴 해도 그 자해가 이제 나에게 생명에 치명상을 미치는 정도의 수준은 조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근데 공격성 조현병 알면서 공격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해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공격하는 게 더 많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그 조현병 환자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환청이나 환시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타인 공격하지 자기 자해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상한 얘기 뭐 저 사람이 너를 죽일 거니까 너가 먼저 공격 해야 돼. 뭐 이런 환청을 듣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자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진술에서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사망한 당일 새벽에 이제 그 난동이 피크에 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급기야는 옷을 다 벗고 남편이 예,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렸대요. 이 남편은 이제 그날 한 3, 4시쯤 이렇게 사망한 걸로 보이거든요. 15시에 16시. 네네. 자, 근데 이제 새벽경에 하여간 그 막 옷을 다 벗고 난동을 부렸대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이래갖고 막 말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옷을 벗었다. 그렇지. 옷을 벗었으면 보여야죠, 교수님. 뭐가? 멍이. 그 전날부터
계속 자열했다면서요. 계속 자열 때문에 심하게. 네. 멍이 그럼 보였어야지. 그렇다면 멍 같은 게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도 이 막 말렸대요. 보통 이제 뒤에서 끌어안는 식으로 말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자도 막 멍 엄청 그렇죠. 막 이렇게 발자국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 막 맞고 이러면 그 여자도 멍이 있는지 봐야 되겠네.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 베란다에서 이제 그 좀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옷을 다시 입혔대요. 힘들게 힘들게. 그러면 분명히 이때도 멍을 볼 수가 있죠. 당연하지. 옷 입으려면 다 보이지. 알몸이었었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지인 같은 경우는 아까 6시 반쯤 불렀다고 했잖아요. 늦게 왔네. 아침 이제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8시 전후로 집에 도착했다고 해요. 8시 델랑말랑 할 때 지인이 도착했는데 그 이제 지인 도착하고 나서 수면제를 먹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겨우 진정시켜갖고 이제 방에 이제 눕혀뒀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상한 거를 발견하고 119에다 신고했다. 자, 그러면 지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행동이나 상태가 어땠느냐 요거 확인해야 될 거고요. 수면제는 그러면 또 언제 먹게 한 거냐. 자, 그러면 왜 지인이 도착하고 나서 병원에 안 갔냔 말이에요. 아까 남편이 사망한 게 이제 확인되는 게 3, 4시라고 했잖아요. 오후. 근데 그러니까. 왜 바로 안 갔어? 예, 지인은 아침 8시에 지금 왔는데. 죽은 다음에 119 신고했냐고. 그러니까요. 병원에 데려가거나 혹은 119 신고하거나 이거 왜 안 했냐. 자, 요런 것도 이제 좀 의문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남편을 물론 수면제를 먹였다라고는 했지만 남편이 방에 들어가고 나서 좀 상당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까지 중간에는 남편이 뭐 어떤 자해 행동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자해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망 직전에는 그런 행동이 있었을 법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돼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문을 열어서 이제 봤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때 남편의 모습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만약에 어떤 뭐가 있었다면 이때 남편이 생존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방에 누워있을 때. 그러니까 근데 아내는 이때 남편이 생존해 있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때 봤던 남편의 모습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소리가 났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남편이 이상한 걸 딱 발견을 했잖아요. 중간중간 이제 밖에서 있다가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남편이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9 신고했다면서요. 그 이상한 남편을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당시 어떤 생각했고 마음은 어땠고 뭐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이제 나타났고 반응을 어떻게 했고 그죠? 그리고 얼마 만에 119에 신고했는지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은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아내가 남편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곧장 바로 119에다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주변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왜 또 굳이 그랬어야 됐냐는 거죠. 남편이 이상해서 막 이렇게 뻐덕뻐덕 지금 뭔가가 이상한데. 그럼 119에다 하는 게 원칙이지. 그죠. 근데 이제 이 아내는 아는 사람들한테 몇 군데다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명확하게. 자, 그래서 요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면담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분석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2호, 인지면담 때 아내가 뭐라고 했느냐?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사망 하루 전날에도 계속 움직이고 소리 지르고 몸을 두드리는 행동을 했다. 근데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의원에 데리고 갔다 왔다. 아니, 제지도 안 되는 사람을 무슨 제주로 한의원을 데리고 가냐?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갔대요. 그것도 병원에. 예. 어려운 얘기 같아. 그 뭐 차를 태우고 갈 때도 올 때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요. 근데 요때도 그냥 아내 진술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몸을 두드리는 행동을 계속했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 뭐 이런 직접 겪지 않아도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자해한다 이렇게 하고 이게 멍이 들어서 막 이렇게 사망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막 두들겼어요, 몸을. 이 정도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세한 자해 행동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 진술할 때는.
자,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병원에 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병원까지는 생존에 있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 이제 돌아와 가지고 집에서부터가 문제니까. 자,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부터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자기가 그게 기억이 안 난대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진술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집에 와서 난동을 계속 피웠고, 그래서 일단은 뭘 좀 먹이려고 음식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족욕을 시켜주면 조금 릴렉스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좀 준비도 해봤는데 진정이 안 되고 이제 계속 난동이 됐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지라던 차에 문득 수면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갖고 수면제를 먹이려고 시도를 했대요. 근데 남편이 지금 막 난동 피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 먹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대로 덥석 안 받아 먹을 거 아니겠어요. 난동 피우는 상황이면. 그래서 뭐 먹이긴 먹였는데 뭐 이게 거의 다 흘러나왔다고 보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먹이는 거를, 수면제 먹이는 걸 재시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막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 잠을 잠깐 자기도 했대요. 중간에. 그럼 먹은 거네요? 네. 그래서 아, 약이 좀 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잠깐 이렇게 난동을 멈추고 잠이 살짝 들려고 하는 게 5분도 채 안 갔다는 거예요. 또 깨서 또 그랬대? 네, 굉장히 짧은 순간만 진정이 됐지 다시 난동이 이제 반복됐다. 자기 그 난동, 여기서 말하는 난동은 계속 자기 몸 때리는 거예요. 자해지고.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평소에 애가 이제 아빠가 이런 평소 행동들 보고 좀 마음을 아빠한테 닫고 있어서 그날도 아빠가 좀 너무 심하게 난동 부리니까 애 보고는 나가서 이제 밖에서 하루 자고 하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때 문 밖에 나가서도 막 난동을 피웠대요. 그 사람들도 다 봤대요. 자꾸만 사람들이 봤다고 주장을 해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저녁쯤 돼가지고 낮에는 이제 막 문 열고 나가서 난동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란다에서도 이제 난동을 피우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고 죽비로 어깨를 탁 쳤대요. 그런데. 예. 그래서 탁 소리 나면 정신이 들까봐. 근데 그것도 한 몇 번 정도만 했대요. 근데 효과가 없었대요. 요때 이제 베란다에서 뭐 조금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막 얘기하기도 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베란다 한 켠에 그 페트병 물 담아갖고 막 그 담아뒀는데 그거 갖다 남편이 또 막 자기 몸을 때렸대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수면제를 좀 먹어야 진정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먹이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먹으니까 이제 막 효과도 없이 거의 밤이 꼴딱 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옷 벗고 그렇게 난동 부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 새벽부터는 옷을 벗고 막 자해를 하기 시작했대요. 웃돌이랑 바지 다 벗고 베란다에서 소리 지르면서 계속 자기 몸을 쳤다. 이때 어떻게 자기 애를 써가지고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비슷하죠. 자, 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아침 6시쯤 동생한테 와달라고 연락을 한 거다, 내가. 그래갖고 이제 그 아는 동생이 와서 둘이서 말렸는데도 안 가라앉더라. 계속 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면제 2알을 결국 먹일 수가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 스르륵 잠이 든 것 같았대요, 남편이. 그래갖고 이제 방에다가 옮겨놓고 동생이 막 괜히 와갖고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막 난동 피우는 남편 그 같이 진정시키느라. 그래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와가지고 음료수랑 과일을 줬대요. 남편 이제 눕혀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제 남편이 잠들었나 어쩌나 이제 수시로 방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봤대요. 근데 또 의외로 좀 오래 누워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그래서 가서 생각보다 오래 누워있네라고 하면서 딱 가서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동생을 막 불렀고 손발을 만져보니까 막 차가워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119를 불러서 갔는데 남편이 사망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자, 그러면 요 진술들 가지고 이제 파고드는 이제 확인 질문들을 해야죠. 그래갖고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지인이 도착하고 그 아는 동생 도착하고 나서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진술 패턴이 좀 있었어요, 교수님. 그때 상황을 얘기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남편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평소에도 남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이걸 뭐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사실 지금 질문한 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를 얘기하라니까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적을 했어요.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실 건데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보다는 당시 있었던 일 위주로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라고 딱 설명을 한 다음에 진술을 요청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나오는 진술이라고는 남편이 계속 몸을 때렸다, 옷을 벗었다,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말렸다, 못 때리게 팔 잡고 다리 잡고 말렸다, 뒤에서 끌어안아서 말렸다, 이런 내용이 그냥 전부예요. 굉장히 피상적인 내용만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안 겪은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팔 잡고 다리 잡고 뭐 말렸다 이렇게 하면 지금 팔 잡고 다리 잡고라고 하셨는데 그거 팔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렇죠. 다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세부 구체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진술 회피. 머릿속에 마귀가 낀 것처럼 머릿속에 갑자기 그 머릿속이 사라진 것 같대요. 설명할 수가 없는 느낌이래요. 갑자기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회피하는 것 같으네. 그 기억이 안 난대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팔 잡고 다리 잡고 말렸다라는 건 그 당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어렵지 않지 뭐 실제로 했으면. 그죠. 실제로 했으면. 어떻게 잡고 어떻게 했다고. 그럼요. 근데 세부적인 거를 질문하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답을 안 하니까요. 좋아. 그러면 남편 방에다 눕혀놓고 들락날락거리면서 남편 봤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봤던 남편 모습을 좀 한번 얘기해봐 달라. 이렇게 했더니 요것도 마찬가지로 즉답을 안 해요. 딴소리를 계속해요. 다른 소리 막 늘어놓다가 콕 집어서 질문했거든요. 아니 방에 누워있는 남편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냥 잠든 것처럼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이래요. 이것도 굉장히 피상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요거는 그런 게 있어요. 교수님 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봐라. 너 남편 이렇게 들락날락 보고 했을 때 그때 어땠어 남편? 그랬더니 남편 가만히 있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까 자행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요 남편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맥락에서 물어보면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맥락에서 다른 거 막 질문하다가 물어보면 자해했다 그러지 방 안에서. 네. 남편이 방 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다른 맥락에서 질문할 때는 그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남편이 잤어요? 아니잖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방에서도 계속 했어요. 자해를 했잖아. 네. 자 그러면 그때 다르고 뭐니까 질문에 그쵸? 따라서 그럼 요 질문에서 질문하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한 번은 못 받겠어요 자해하면 특히 또 그리고 안에서 자해하는 소리가 들리면 더욱이 더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들어갔을 때 본 모습은 남편이 자해하는 모습이 분명히 진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다 이렇게만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막 자해를 했고 중간중간 자기가 살펴보고 이것도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거죠.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편 발견하고 나서 좀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상한 거? 그때 모습이 어때요? 그때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처음에는요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봤을 때는 그냥 좀 뭐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 말고요. 그때 봤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요. 그랬더니 잠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좋아요. 그러면 남편 눕혀놓고 들락날락 했다면서요. 그러다가 이상함을 감지했다면서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라고 하니까, 그것도 5분이라고 했다고. 5분은 좀 짧잖아요. 그래서 한 20분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해요. 20분이면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락가락. 그러다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머리에 마귀가 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감지하고 119 신고했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봐 주세요. 다 그 사이에 있었던 거 다 빼먹지 말고 다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119 바로 신고했다며?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상함을 감지하고 바로 119에 신고한 것처럼
근데 아니었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그냥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축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거는 하지 않았어요라고 탁 콕 집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쪼개가지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어디다 전화를 했대요. 119 신고하기 전에. 근데 그 어디다 전화를 했냐면 마음으로 좋아하는 분한테. 이게 말이 돼. 근데 마음으로 이게, 좋아하는 분? 네, 마음으로 좋아하는 그분이 분인데.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뭐 이상한 사이는 아니고 그분이 무슨 글을 쓰는 분이었는가 봐요. 그분의 글을 보면서 자기가 감명을 받았대요. 그리고 뭐 명상, 요가 이런 거에 자기 본인이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분도 이제 그런 거 다 이렇게 다 알고 하시는 분이라서 그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분과 통화를 했대요. 그 심지어 이 사람 누군데 그럼 그 사람만 물어보면 되잖아. 그 자기는 이름도 모르고요. 이 사람이 외국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외국에 있다는 걸 알았다. 국제전화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국제전화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다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몇 번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또 이때 얘기해요. 국제전화 했다고. 그러면은 국제전화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좀 그 어렵잖아요. 그럼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종이에다가 적어뒀대요. 원래 적어둔 게 있었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남편이 딱 이상해요. 그걸 찾아가고 전화하고 앉았어. 뭐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데 저기 어디다가 막 적어놓은 종이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걸어서 너무 지금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러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한테. 참. 그러면 그것도 국제전화까지 걸어서? 그쵸.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주 심각할 때에 그렇게 했으면 좀 이상하죠. 근데 뭐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통화 언제 했어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상함을 감지하고 손발 주무를 때 통화하면서 주물렀대요. 전화번호로 다 외우고 있었나? 손발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죠. 막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주무르는데 그 사람이랑 통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화 한 번만 했어요. 이 여자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요, 본인이. 전화 한 번만 했어요. 그랬더니 횟수는 잘 모르겠어요. 이래요. 근데 얘기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래요. 그죠. 이거 안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한 건데 물어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길게 통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심각한 상황에서 좋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전화 안 하셨어요?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서 전화한 것 같아요. 이래요. 누군가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지인한테도 또 전화를 했거든요. 자, 좋아요. 그러면 계속 어디다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 전화할 때 남편 상태가 어땠어요? 심각하면 이제 이상한 거죠. 남편은 어땠어요?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이상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두들겨보고 주무르고 자,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주무를 때 전화했다고 하니까 그럼 전화한 게 남편이 그런 이상함을 너가 감지하고 급박하게 이상하다라는 걸 알기 전이냐 후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 전화를 할 때가.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근데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서 막 두들겨보고 막 주무르고 이렇게 했을 때 남편 상태를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관계의 부부 사이라면 이 아내한테 있어서 그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각성되고 굉장히 모든 주의 집중이 초점이 맞춰지는 건 남편의 상태겠죠. 근데 이 남편의 상태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진술을 굉장히 이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진술한 이 아내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일단 사건 당일 상황이나 뭐 행동 이런 거 질문하면은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이 남편 때문에 정신병을 앓고 난동을 피우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 자기 심정 얘기한다는 거야?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알겠네.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딱 질문을 하면 즉답을 못하고 그리고 그 장면 지금 요 딱 특정 장면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옆으로 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장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평소 뭐 심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꾸 앞으로 돌아가요, 교수님. 자,
자꾸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데리고 간 건 사실이니까 병원에 왜 데리고 가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로 자꾸 그러니까 돌아가요. 얘기만 하는 자기가 계속 해왔던 똑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잡아와요. 아니 아니요 여기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답변을 못 하고. 자 그리고 또 아까 여기 이제 살펴보신 것처럼 안 물어보면 말 안 해요. 안 물어보면 말 안 하다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진술 패턴이 발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예요. 아까 왜 남편이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지인을 불렀고 그랬으면은 왜 병원에 데려가거나 이런 시도 있었냐 없었냐. 요것과 관련돼서는 진술 내에서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요. 지인이 도착하고 나서도 계속 남편이 난동을 부렸대요. 그리고 나서 수면제 먹고 좀 진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진정을 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지금 이 난동이 아내 말에 따르면 어때요? 이 난동이 이틀에 걸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중간에 자기가 그 수면제를 잠깐 먹여도 봤다면서요. 지인 오기 전에. 근데도 그러면 뭐예요? 수면제 깨고 나면 또 난동을 부리는데. 그러면 왜 이때는? 왜 이때는 병원에 안 데리고 가냔 말이에요. 충분히 난동이 계속될 거를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내 아는 동생 오면은 어떻게든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다고 자기가 생각했대요. 근데 왜 안 했어? 근데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빙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진술 중에 그런 얘기 있었죠 교수님. 수면제 먹이려고 했는데 다 막 흘려가지고 효과가 있긴 있었는데 채 5분도 안 갔다. 5분도 안 갔다 놓잖아. 이거는 수면제 효과가 짧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어쨌든 지인이 와갖고 수면제를 먹였어요. 좀 진정이 됐어요. 그럼 빨리 잽싸게 데려가야지. 그죠? 왜 이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 전에 경험이 있는데. 잽싸게 데려가야지 그러면. 빨리 또 깨면 어떡하라고. 그럼요. 아니면 이제 대비를 하거나. 그럼. 지금은 잠깐 진정이 됐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또 난동을 부릴 수 있으니 뭐 다른 좀 건장한 아는 남자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미리 좀 뭐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요 사이에 아내가 한 건 뭐냐면요. 동생한테 차랑 과일을 준 거예요. 아주 느긋하죠. 감당이 안 돼서 지인을 불렀다. 요거는 이제 좀 믿기가 어려웠고. 남편이 그럼 자해한 거 맞느냐. 부검을 해봤더니 어쨌든 사인이 신체 전반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 뭐 팔 같은 경우는 전면이나 후면이나 다 이제 본인이 막 움직이면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 그 여기 대퇴부 하태부 쪽은 앞쪽뿐만 아니고 여기도 뒤쪽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애초부터 이거 우리 이제 홍 박사는 진술 분석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네네. 나는 이 사건 딱 할 때 어떤 생각했냐면 전신에 좌창이 있었다고 그러잖아. 다발성 좌상이. 네네. 그러면 어퍼 그 뒤집은 상태에서 본인의 손이 닿지 않는 범인의 그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면 그건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그걸로 그냥 판단해버리거든. 네네. 근데 이제 뭐 결국 뭐 같은 맥락인데 대퇴부, 하퇴부, 후면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특히 이 아내가 진술할 때 남편이 자해하는 행동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머리를 막 이렇게 때리고 가슴 때리고 뭐 몸 앞부분 때리는 거는 이걸 어떻게 때리냐고. 근데 여기 뒷부분 이런 데는 이런 데를 어떻게 막 때려? 좀 힘들잖아요. 안마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주먹이 아니더라도 자해를 했다고 하니까 어디 막 부딪히거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 후면부에 상처가 날 만한 그 내용이 진술에서 드러나야죠.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진술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멍. 아까 이제 지인이 와갖고 수면제 먹이기 전까지 남편이 막 옷 벗고 난동 부리고 했다면서요. 옷도 입히고. 근데 멍을 봤다라는 진술이 이제 요거는 직접 물어보면 안 돼요. 직접 물어보면 분명히 아차 해가지고 봤어요 이렇게 진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진술 속에서 당연히 지금 멍이 온몸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자해를 해댔는데 근데 멍이 있었다는 진술은 전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왜 남편 발견한 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혼자 자해를 하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아내가 마지막으로 딱 발견했을 때 아내는 모르는 상태였어야 되잖아요. 사망 사실을. 그렇죠. 사망했다고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병원에 가려고. 그렇죠. 딱 이상함을 감지했을 때 모르고 있다가 어머 내 남편이 지금 너무 이상해 죽은 것 같아 이런 행동 정서 이런 반응이 상황에 맞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어땠어요? 이 사람 무슨 어디 마음으로 좋아하시는 분한테 전화하고 뭐 주물렀다고 하면서도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진술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바꿔 얘기하면 사실은 이 시점에는 이미 사망한 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화 지인한테 전화할 때. 예. 네. 그래서 뭐 그 감당이 안 돼 혼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난동을 피워서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인을 불렀다라는 이 주장 그리고 남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자해를 했다라는 이 주장을 이 진술로는 신뢰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혼자 잠들어 있는 남편을 확인해 봤더니 이미 이상한 상태였다라는 이 주장 역시. 어떤 신변상의 변화를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없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남편을 이 여성이 가해해서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면 뭐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니더라도 난동 피우니까 진정시키려고 심하게 때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가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맞아요. 상해치사가 된 거죠? 네 맞아요. 때려서? 죽일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 그렇게 막 난동 피고 하니까 막 두들겨 이제 때렸는데 결국은 사망하게 됐다. 엄청 두들겨 팬 거지. 온몸에 그렇죠. 다 있다면 엄청 두들겨 팬 거지. 그런 거죠. 그리고 근데 조현병이 있어갖고 40대 건장한 남자가 막 그 난동 피우면 여자 혼자 제압하기 어려울 텐데 때리기가 그 수면제 먹였잖아요. 아 수면제를 먹이고 두들겨 팼구나. 수면제 먹었을 때 때렸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수면제 먹고 흐물흐물할 때 막 그러니까 온몸에 다 다발성 자창 아니 자상이 자상 예. 다발성 좌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발성 좌상이 생기면 상처 한 개 한 개는 치명이 아니지만 온몸에 그렇죠. 생기면 혈관 전체가 파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상 입잖아요. 네. 화상 입어가지고 온몸에 몇 퍼센트를 댔다고 그러잖아. 네네. 그러면 반드시 거의 폐혈증으로 죽어요. 맞아요. 거의 죽거든요. 그것도 뭐 1도 화상, 2도 화상에서 얇게 화상 입었다고 해도 분포도가 크면 죽거든요. 피부도 맞죠. 호흡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요 혈관이 여러 군데 온몸에 터지면 그래서 맞아 죽었다는 말 나오는 거. 맞아요. 이게 막 직접적으로 딱 그 결정타가 된 건 없었어도 전신에 이렇게 죽비로 그 엄청 두들겨 뺀 것 같아. 내가 볼 때. 맞아요. 그래서 혐의가 죽비로 때렸다는 혐의예요. 그렇죠. 네. 죽비를 여기 은연 중에 자기가 사용하는 공구는 저 범구는 말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걸 다른 용도로 자꾸 미화시키려는 시도는 보이거든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아마 죽비는 지 입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수사관 입장에서 바로 이게 범구구나 아마 이렇게 인식했을 거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성이 손으로 그렇게까지 하면 자기 손도 아파갖고 그렇게까지 이제 또 때리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안아서 말리면 발버둥 치는 사람한테 찧어가지고 여성분들 멍들어 이런 데 저런 데. 그럼요. 이런 데 다 살짝만 부딪혀도 멍드는데요. 그런 것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여자는 거짓말을 안 되는 걸 거짓말을 했네. 네. 맞아요. 결국 남편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여자인데 요거는 그래서 검찰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이건 거짓말일 가능 이 여자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재판에서 상해치사죄가 인정된 건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 명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그 왜냐면 그 결국은 맞아서 사망을 했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이 말밖에는 없잖아요. 그래 이 진술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진술 분석으로 딱 한 거 뒷받침 하나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면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자상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자해한 건 아니라는 것도 또 입증이 될 거고 맞아요. 이게 모아져서 이 여자가 아무리 부인해도 에이. 다른 증거가 없어도 결국은 상해치사죄가 의율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법정 가서 그런 그 의학적인 그 소견 같은 것도 그 전문감정 합산될 거예요. 예, 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저 부검이들이 또 보면 알아요. 이거. 아이고.
의미 있는 진술 분석이네요. 예. 고생했어요. 찾아오느라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